자, 이번에는 그 옥스포드 나노포라는 시퀀싱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나노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 막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막에 나노미터 수준의 그 채널을 형성해 놓고 그 채널 속으로 이제 DNA 단일 가닥이 싱글 스트랜드가 통과시키는 거죠. 통과시킬 때 거기에 이제 그 채널 원래는 이제 그 채널이 열려 있으면 막간에 전이차가 형성이 되는데 그 전이차를 이 어떤 특정 서열이 들어가면 DNA가 들어가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시퀀스에 따라서 ATGC에 따라서 그 막이 막히는 정도가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그 이온들의 농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이제 전이 차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퀀스 스페시픽하게 전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대단한 아이던데. 자, 이 비디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맨 막이 있잖아요. 막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채널을 형성해 주는 주로 헬리케이지라고 단백질을 넣어주면은 우려는 뚜껑을 씌운 것처럼 그러면 DNA 더블 헬릭스가 있는데 이 헬리케이지가 더블 헬릭스를 풀어서 싱글 스트랜드를 한쪽 가닥은 그냥 지나 바깥으로 꺼내고 한쪽 가닥은 이 안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베이스 페어 한쭉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이 거기로 이 이온들이 지나가서 전이차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물질에 따라서 이온들이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압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파형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떤 그 염기가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서 막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수정한다는 거죠. 아주 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막 바깥쪽에 이중나사의 DNA를 헬리케이지 기술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단일 가닥이 일정한 속도로 채널 속으로 이동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채널 안에는 약그네 개, 요 안에 이제 요 여기 네개 정도의 베이스가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네개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측정한 그이 전압 이것은 어떤 네 개냐에 따라서 이제 그 패턴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 염기씩 시퀀싱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네개 염기를 동시에 시퀀싱하고 또한칸 밀어서 네 개, 슬라이딩으로 네 개, 네, 한 염기씩 이동하지만 측정은 네개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은 거를 이제 그 시그널을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원래 시퀀스가 뭐였는지 돋구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은 여태까지의 방법하고의 이제 달리 어떤 앞에 뭐 솔렉사 시퀀스, 생거 시퀀싱서부터 솔렉사나 또 아이언 토론트나 팩바이어나 전부 일종의 그 DNA 폴리머레이즈가 어떤 그 템플릿 DNA를 갖다가 이제 상고적으로 시퀀싱해 나가죠. 팩바이어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쪽 싱글 스트랜드 부분에 대해서 더블 스트랜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화학 반응을 계속 하죠. 근데 이제 이 옥스포드 방법은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더블 헬릭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헬리케이지 작동하지 그 외에는 어떠한 화학 반응도 없이 그냥 그 몰래큘 자체를 다른 방법은 이거의 템플레이트 이 템플레이트에 상고적인 거를 합성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래 내가 시퀀싱하고 있는 템플레이트를 유추해 가는 거죠. 왓슨 앤 크립 베이스 페어링 컴플레멘터리 개념에 근거해서 시퀀싱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이제 내가 시퀀싱하던 DNA 자체를 직접 전기적으로 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채널에 지나가는 전기의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이 DNA가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다든지 뭔가 다른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되어 있다 하면은 또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시그널이 바뀔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드 DNA도 실제로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상부적인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DNA를 있는 그대로 측정한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한 번에 이제 따라서 이게 또 화학 반응을 일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그널이 줄어들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길이의 수만 염기를 한번쭉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전기를 측정하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기기를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제는 아주 작은 카트리지만 있습니다. 사실 이 포의 사이즈는 또 굉장히 작잖아요. 나노미터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노포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장비는 되게 재밌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플로우 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DNA를 로딩 한다고 합니다. DNA 로딩 하면 이제 이 안에 멤브레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포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그 DNA가 시퀀싱이 이제 일어나고 이 전체는 이제 여기 이 위에다가 올리고 이제 뚜껑을 닫으면 하나의 이제 키트가 되는데 USB 포트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는 이게 다 다예요. 시퀀싱 키트로. 그리고 USB 손바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해도 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그 집적도가 좀 작은 것이고 집적도가 훨씬 큰 거는 이제 뭐 아주 많은 양의 다양한 종류의 DNA를 동시에 시퀀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에 이제 채널을 형성하는 프로테인은 이제 포린처럼 대장균에 있는 포린과 같은 이런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테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내추럴한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저런 단백질을 이 막에다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온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전기적인 시그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물질이 가장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때문에 이제 흐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많이 꽉 막히면 이제 들더라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시퀀싱 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런데 이제 DNA는 한 염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염기가 동시에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몇 베이스 페 정도가 지금 effectively 막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목구멍을 막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그널이 다른데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네 베이스 페어의 단위로 다른 시그널을 준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읽은 다음에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그널을 이제 그러니까 시퀀스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여기 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에다가 이런 채널을 많이 해놓으면 동시에 많은 DNA 조각을 시퀀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 제품은 이제 그리드 아이언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좀 사이즈가 돼서 이제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작은 이제 구멍의 개수가 적은 거 그런 것은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여기에 달아놓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차세대 염기 서열 방법에서 2세대 기술인 일루미나와 솔렉스, 아이온토론토 기술, 그리고 3세대 핵바이오 나노포 기술을 공개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3세대 기술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와서 아직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현재까지 데이터는 2세대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주로 일루미나, 물론 아이온토론토도 2세대인데 아이온토론토보다는 지금 일루미나가 워낙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루미나 기술을 이용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